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냥 일반 회사원들은 이게 그 중간 휴식 시간이 1시간만 건너뛰잖아. 근데 이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식당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 그거 있잖아. 브레이크 타임 걸리면은 그게 근무 시간으로 들어가지가 않아. 그리고 하루 평균 시간 8시간을 할때그 중간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타임 2시간, 3시간 요거는 근무 시간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갖고 아침 일찍 출근하더라도 한 저녁 9시, 10시 이렇게 퇴근하는 게 하루 근무 시간에 그거인 거야. 요식업들이 정말 고생이 많지. 나는 언제나 생각해. 누군가가 우리가 뭐 쉬는 날, 공휴일 날뭐 이렇게 쉴수 있고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고생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보낼 수 있다고. 물론 그분들도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쉬는 날에도 뭐가 먹고 싶을 때는 식당에 가서 뭘 먹을 수 있고, 난 편의점에 가가지고도 과자, 군것질거리, 음료수 이런 거사 마실 수가 있고, 이런 걸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고 다 이런 날이지만, 버스 기사분들은 버스 운전하시고, 택시도 돌아다니시고, 지하철도 돌아다니시고, 그분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지. 여러분들도 감사함을 느끼세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녁 늦게까지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녁 늦게도 배달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물론 그분들도 돈을 받고 돈을 뭐 생계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녁에도 배달시켜서 야식을 즐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편한 삶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삶을 할수 있는 게그 돈으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말이 좀 이상한가? 아무튼, 남들 쉴 때, 놀 때, 고생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너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느껴야지. 그래, 네그 애들이 네가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맡아주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뭐 빨간 날에 잘 쉬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더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공휴일이라고 싹다 같이 놀아봐. 우리는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스들도 대중교통들도 운행하지 않을 거고 배달기사분들도 배달을 해주지 않을 거고 식당들도 다문 닫을 거야. 와, 생각하면 끔찍해. 미리 집에서 식량을 구해놔놓고 그 공휴일이 끝날 때까지 집 안에서 버티기만 해야 돼. 버팅겨야 돼. 공휴일 빨리 끝나라 그래야지 밥을 먹을 수 있다. 식량을 조달해 올수 있다. 그런 것이다. 알겠느냐?